이번에 또 새로운 용어를 하나 익혀보겠습니다. Improper Fraction과 Mixed Number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밑에 것부터 볼게요. 7분의 36이라는 게 있죠. 7분의 36은 7분의 35 더하기 7분의 1이죠. 그죠? 그런데 7분의 35는 5잖아요. 5로 나눠지게 되죠. 7이 5개 들어있으니까. 그죠? 5와 7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5와 7분의 1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mixed number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mixed number를 다른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지금 3과 5분의 2라고 하는 mixed number가 있죠. mixed number는 3 더하기 5분의 2고 3은 5분의 15죠. 그죠? 따라서 5분의 15 더하기 5분의 2 이걸 해서 5분의 17 이렇게 improper frac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빨리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3, 5, 15 더해서 더하기 2에서 5분의 17 되는 거죠. 이것을 용어는 이것을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러니까 분모보다도 더 분자가 숫자가 큰 경우를 improper fraction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 3과 5분의 2 5와 7분의 1 이러한 것을 mixed number라고 얘기합니다. improper에서 proper라고 하는 말은 적당한, 적절한, 타당한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임이 붙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not입니다. not.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적당하지 않은 분수. 그리고 mix는 섞단 말이죠. 근데 뒤에 ed가 붙게 되면은 수동이에요. 수동. 남이 시킨 거, 시킨 대로 하는 거죠. mixed 하면은 mixed된. 섞인, 섞여있는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것을 mixed number라고 그러고 이것을 improper fraction이라고 한다는 거.